땅강아지 키우는 키트를 잠깐 확인을 하고, 예. 오늘 보니까 고구마 잎하고, 예, 이파리를 줬는데, 갉아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땅강아지들이, 감자를 좋아한답니다. 감자. 그래서 물을 좀 넣어줬고요. 감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감자 텃밭에서 감자를 좀 늦은 싹이 난 감자를 좀 구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감자인데요. 감자가 지금 상태가 원래 감자 시즌이 아닌데. 감자철이 아니죠. 네. 감자를 이렇게 좀 지금 구해와서 감자를 심어줘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감자가 싹이 난 감자가 있어서 아마 이 감자 자체를 감자 싹을 먹는 게 아니라 감자 자체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로 심어줘 볼 생각입니다. 땅강아지들은 지금 안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요대로, 요거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는 요쪽에, 흙이 좋아요, 이쪽에. 그래서 요쪽에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심어 주고, 예. 잠시 일단 심을 거. 아우, 지렁이들이 아주 튼튼하네요. 들어가 이 녀석들아. 하나는 이쪽에다 심고요. 하나는 이쪽 사이드에다가 심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게 땅강아지 건드릴까봐 조금 겁이.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네, 이쪽 구석에 흙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다가 큰 거, 네, 하나를 심어 주겠습니다. 자, 장수풍뎅이 똥이 아주 가루므로 아주 좋은 거라서 밭에다 심어도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네, 그래서 심어주고요. 애들은 빼주고, 이쪽은 또 이렇게 덮어주고, 이쪽은 녀석들이 아주 깊이 숨었네요. 안 보이네, 전혀 안 보이네요. 막 뒤지면 안 되는데, 원래 예민하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늦어가지고, 예, 낮에 원래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밤 시간이 한참 늦어가지고, 자, 요거는, 요렇게, 쪽에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잘 먹고, 감자를 잘 먹고, 예. 감자가 근데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모기장을 좀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 좀 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금방, 잘게 부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세팅을 완료해주고요. 이렇게 쪽 구석, 그다음에 여기
감자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감자 셋, 이렇게 세팅을 일단 해줘 봤습니다. 땅강아지들이 번식을 좀 하면서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물을 좀 줘야 되겠죠? 예, 이런 물을 좀 주고, 이런 물을 좀 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물을 조금 주고 나서 오늘은 실내에서 네, 땅강아지도 이게 곤충이라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네, 날아가면 큰일이죠. 그래서 요거 계속 먹는지 한번 보고요. 요거는 고구마 이파리 먹는 거 확인을 해보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예. 녀석은 안 들어가네요. 야, 지렁이, 렁이, 니네 왜 안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을, 이렇게, 예. 예. 장수 풍뎅이, 아니, 저기, 낙강아지 사육 키트를 이렇게, 예, 완료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으로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